최근 연기력과 품성, 특별한 개성으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배우들이 있습니다. 유해진, 조진웅, 마동석 씨등이 매력적인 40대 배우들 소식인데요. 20대 초반의 여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아재 스타들의 소식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아재 이상의 아재, 배우 유해진. 영화 럭키에서 원톱으로 활약하며 또 다른 매력적인 필모그래피를 추가했는데요. 그의 원톱이 통했던 걸까요? 영화 럭키가 400만 돌파를 기록하며 흥행질주 중입니다. 나이스죠? 갑자기 저기 젊으시는데. 나이스죠? 아, 그럼요. 40대 중반의 형욱이 재성으로 착각하며 32살 행세를 하는 색다른 유머 코드로 웃음을 선사한 유해진. 요즘에 너무 잘생겨주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얼마나 엄청났던 거예요, 제가. 이제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잘생겨 보이는 비주얼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칼을 잘 쓰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즉흥적으로 이렇게 뭐 단무지 확 만들고 햄 만들고 뭐꽃 이렇게 호일로 이렇게 꽃 다듬고 예, 이런 거는 거의 현장에서 만든 그 애드립인 것 같습니다. 애드립도 노력으로 완성한 유해진의 신들린 코믹 연기. 저는 원래 애드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배우였어요. 그래서 유해진 선배님이 훈련시킨 결과 저는 이제 애드립을 할줄 아는 배우가 됐고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렇듯 후배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만큼 선망받는 선배이기도 한데요. 천부적인 코믹 연기가 각광을 받지만 유해진 연기의 미덕은 무작정 휘지 않는다는 점. 개성 있는 연기와 사람 좋은 마음씨로 관객을 무장해제시키며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유해진. 럭키의 성공에 이어 또 다른 매력의 원톱 영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가 하면 또 한 명의 너무나 매력적인 아재 파탈 스타. 바로 드라마 시그널로 최고의 섹시남으로 등극했던 조진웅. 네, 지웅 선배님께서요. 손이 정말 예쁘세요. 네, 네. 이런 자잘한 이런 자잘한 디테일들이 굉장히 예쁘신데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짤방 같은 걸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손이 예쁘다. 네,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연기면 연기, 심지어 이처럼 터프한 외모와는 달리 예쁜 손에 반전 매력까지. 누구랄 것도 없죠. 저는 남자랑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멜로가 안 되나 봐요. 하지만 많은 여배우들이 멜로 상대로 꿈꾸는 남자 배우이기도 한데요. 멜로를 굉장히 해보고 싶습니다. 파트너는 조진웅 선생님. 너무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진웅의 끝없는 연기 변신. 이제는 가슴 설레는 애절한 멜로 연기 역시 기대해보겠습니다. 저를 마요미 마블리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요미란 별명 때문에 일부러 더 귀엽게 하려고 한 건 없고요. 이제는 모두가 아는 그의 고유명사가 돼버린 마요미. 대한민국 영화계 최고의 상남자이자 씬스틸러 마동석. 저희는 현장에서 동석이 형한테 다 뭐 마블리 마요미라고 불렀고요. 저도 선배님을 마블리 마블리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선배님이라 제가 그렇게 부르지 못하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 한번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볼까요? 야, 마블리 뭐 임마? 아 죄송합니다. 별명은 마요미일지언정 포스만큼은 최고. 거친 마스크와 다부진 덩치 덕에 상남자 이미지가 풍겨 마초, 강력기 형사 역할을 자주 하지만 그에 반해 귀여운 연기도 가능해 일명 마블리로 불리우며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20대 문여성들의 큰 사랑 속 40대 나이가 무색한 아재 스타들. 한층 무르익은 멋짐으로 여심을 공격한 이들의 활발한 활약을 앞으로도 쭉 응원하겠습니다.